제주 4.3을 새 교육과정에서 빼려 한다는 논란이 일자 정부가 역사 교과서에는 담길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한 발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도내 역사 교사들이 정부의 공식 입장 표명과 새 교육과정에 제주 4.3을 포함시킬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등학교 한국사 새 교육과정에 제주 4.3을 명시한 학습 요소 항목 삭제 방침을 놓고 지역사회 반발이 거세지자 교육부가 역사 교과서에 담길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며 한 발 물러섰습니다. 한 언론사는 교육부 관계자의 말을 빌어 제주 4.3 사건과 관련해 생략된 학습 요소가 검정교과서 개발 단계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편찬 증거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 방침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지난해부터 교육 현장의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모든 교과서에서 학습 요소가 삭제된 데 따른 것으로 이념 대립이 원인 같은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교육부 방침을 두고 반발은 확산되고 있습니다. 도내 역사 교사들의 모임은 성명서를 통해 새 교육과정은 4.3을 교과서에서 빼려는 시도라고 규정하고 철회를 공식 요구했습니다. 특히 검정교과서 편찬 증거 반영이라는 점도 아무런 강제성도 없다며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렇게 편찬 증거에 넣으면 들어갈 확률은 높아지는 건 분명해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교사들이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거나 그다음에 평가를 준비할 때 이럴 때는 어쨌든 안 들어가 있으니까 빠져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필수적으로 배워야 할 내용을 핵심으로 규정한 학습 요소 삭제 방침이 바뀌지 않는다면 최소한 교과서 성취 기준이나 성취 기준 해설 등에는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제주도교육청은 4.3 유족회를 비롯해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발과 우려를 교육부에 전달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29일 행정예고를 마치면 대통령 직속의 합의제기구인 국가교육위원회에서 이번 안건을 최종 심의 의결하게 됩니다. 역사교과서에서 제주 4.3 배제 논란으로 비춰지는 이번 개정교육과정이 다음 달 중순 발표될 예정인 최종 고시 내용에 지역사회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CTV 뉴스 이정훈입니다.